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매물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3억대 단독주택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문산 지역에 와도 3억대는 거의 없고 4억 초반은 돼야 1층 건축면적 20평 정도 되는 집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3억 초반, 3억 2천에 분양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계단이 없는 단층 전원주택을 원하십니다. 근데 집을 지어서 파시는 건축주분들이 단층 전원주택을 잘 짓질 않습니다. 1층과 2층을 지으면 면적도 늘어나고 공사비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2층 주택으로 30평 후반에서 40평대를 지으시는데 오늘은 1층 면적만 30평입니다. 모두 4채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위치 같은데요. 여기는 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철 문산역과 편의시설이 있는 곳까지는 차량 4,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문산은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두 달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는 문산 IC까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차량 1분이면 고속도로도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한적한 시골 동네입니다. 네 채가 오늘 소개할 단층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모두 다 목조주택으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과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덮어놨네요. 주차는 모두 두 대씩 할 수 있어요. 앞에도 두 대하고 저 끝에 있는 집은 안쪽에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집을 소개할 텐데 여기는 주차장이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100평 정도가 됐고 건물 면적은 30평입니다. 지금 집 경계선을 이렇게 난간으로 나무로 해놨는데요.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주방과 거실입니다. 이 집이 거의 정남향으로 앉아 있었는데 낮에는 덜 보이지만 밤에는 이제 실내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난간을 조금 더 높여 놓으면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는 더 이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쪽에 잔디가 깔려 있는 이곳이 마당이고 텃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에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게 불편하죠. 차에서 내려서 열고 닫아야 되니까 자동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밀려 따라가는 주차장 문도 있고 이 위쪽으로 열리고 닫는 오버헤드 도어도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 외부에서 이 주차장도 보이지도 않고 훨씬 더 편리하겠죠.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도 시설을 이쪽에다가 빼놨네요.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은 많이 넓지는 않지만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신발 수납장도 오른쪽에 4칸이 있네요. 일괄 수동장치는 없었습니다. 망임 유리가 들어가 있는 삼면적 중문입니다. 들어오면 문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안방, 작은 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집 크기에 비해서 거실은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주방까지. 오늘은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서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이 집에서 가장 큰 방입니다. 두 분이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과 드레스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붙박이장이 하나 딸려 있는 방입니다. 여기 화장실이고 샤워 시설은
요 세면대 옆쪽에 요 수저를 달아서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크기에 비해서 큰 환기창도 있고.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여기 깊이가 조금 있어서 여기 부족하다고 하면 이 뒤쪽에 수납장 정도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이랑 붙어 있는 정사각형 방입니다. 두 개의 방은 다 3m가 약간씩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이 넓은 거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방 옆에 있던 작은 방이랑 사이즈는 똑같았습니다. 여기도 3m 14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은 상당히 넓죠. 그리고 천장은 외관 모습처럼 경사지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보와 이 소나무로 실내 인테리어를 해서 여기서 딱 들어와서 천장을 보면 한옥집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나무 향이 지금 은은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벽이 없었다고 하면 훨씬 더 넓게 보였겠죠. 근데 주방을 거실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또 문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안쪽에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 곳이 있고, 이 한쪽 벽을 이용해서 4인용 식탁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에 식탁등도 이렇게 달아놨네요. 여기는 창호는 미국식 창호를 사용을 했고, 유리는 2등급 유리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하나였는데 이 안쪽에 보일러실 겸 세탁실은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이 정면에 낮은 쪽에도 수저를 이렇게 하나 빼놨고 이 안쪽에 세탁기와 추가 냉장고는 여기다가 넣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요 미닫이 문으로 시공을 한것 같네요. 아, 정말 오랜만에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 외부리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연락처를 전화로 주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